제주도가 탐나는전 가맹점 현장 할인 정책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포인트 적립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도 올해 현장 할인 규모보다는 축소되는데요. 국비 지원이 줄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7% 선 할인 제도는 연말까지 한 사람의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탐나는전 이용 정책이 달라집니다. 당초 가맹점 현장 할인 방식에서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5%가,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3%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결제 금액의 최대 10%까지 할인되며 큰 호응을 얻어왔지만 적립 방식으로 바뀌며 후퇴됩니다. 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드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만 하더라도 244억 원이던 탐나는전 지원 국비는 지난해에는 반토막, 올해는 36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 역시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화폐 도입 취지가 코로나 시국 당시 지역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함인 만큼 전과 같은 큰 할인 정책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틀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이달 말까지 7% 할인 발행 개인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으로 해서 전환은 되지만 적립 규모가 적진 않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탐나는전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혜택 또한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